자, 이제 독서 들어간다, 독서. 자, 독서 관련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거 알고 있죠? 자, 우리,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체린이는 이거 끝나고 클리닉 할때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그 문학 개념어 이따 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줄게. 자,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애들 문학 개념어 강의 줬거든, 얘들아. 하니까 문법 강의, 근데 문법은 다음에 갖고 와. 필기한 거 보게, 검사. 맞죠? 그리고 문화 꼭 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 독서 가보자. 독서라는 건 이해를 하는 거겠죠. 근데 독서가 제일 어려워. 독서 이해를 우리가 제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번 고1, 고2도 다 뭐라고 하는지 아니 얘들아? 독서가 이해가 안 돼요. 독서가 어려워요. 그래서 원래 너희 독서 이거 하루에 한 세트씩 해야 된다. 이거 매일. 내가 이거 만들고 싶었는데 이거 매일. 매일 독서라고 해서 매일 독서 한 세트씩 푸는 거야. 매일 쉬지도 않고.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안 그러면 독서 나중에 가면 못 고친다라는 거. 자, 이해해 보자. 이해라는 거 뭡니까? 의미를 떠올리는 거지요. 자, 요거 그런데 우리 친구 처음 왔으니까 이해, 기억, 속도 자네. 그리고 여기 밑줄 딱 쳐야겠지. 쳐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중심 적고 그다음에 여기다 뭐 적는 거야? 뒷받침 적는 거죠. 그리고 시간 적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런데 여기 나 봐. 1문단만 나랑 같이 할게. 자, 그럴 때 우리가 뭐 하나? 의미를 뭐 하다? 떠올리는 거죠. 어떻게? 빠르게 떠올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는 무슨 의미다? 무슨 의미다? 사실적 의미가 있고 추론적 의미가 있지요. 사실적 의미는 뭐지요? 뭐지고 추론적 의미가 왜진 거지요? 이거를 빨리 떠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 기억하고 기억이 나면 좋겠지요? 근데 그게 빠른 건 뭐야? 빠른 건 이건 속도죠? 의미가 떠올리는 건 이해죠? 그래서 문장 이해력은 이해, 기억, 속도가 합쳐진 걸 얘기하고 이거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의 대상이 지금 독서인 거죠.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인데 웃긴 건 이런 게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런 글을 잘안 읽어봤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린이도 다음에 숙제는 이런 걸 적어오는 거예요. 내가 숙제 검사 안 해도 되지. 내가 다 하고 있는 거 맞지? 그치? 숙제 사진 찍어 올려 안 올렸어? 안 올렸어? 저번 주 거. 올렸어? 땡큐. 올렸어? 너 이리 와. 너 건빵을 맞을 거. 너 건빵을 맞을 거야 다음 주에. 경고. 너 건빵 세워가지고 네 이빨 사이에 끼게 할 거야 내가. 오케이. 알았어? 오, 형님 잘 열심히 빠지. 아니 또 숙제 안 했다는 거 만우절이라 뻥친 거지? 만우절 뻥인 거지 너? 다 했는데 안 했다고 한 거지? 진짜? 그래서 올려줘. 그 체린이도 너 네가 숙제한 거 사진 찍어 올리는 거야. 오늘도 이따 필기한 거 올려야 되는 거다. 그래 소통되는 거야. 자, 한번 내가 해볼게. 저는 유학자들은 자 그런데 얘들아 문장마다 뭐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문장마다 뭐 있다? 핵심 있다고 했죠? 밑줄 친다고 했죠? 그러면 자, 첫 번째 문장 어디다 칠까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이제 얘가 통치기도랑 민본 사상인 거죠. 백성이 먼저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모범이 돼야 되고 애민이 돼야 되고 교화하는 존재인 거죠. 군주가. 모범, 애민, 교화가 민본 사상인 거죠. 그 다음, 또한이니까 뭐 해야 돼? 뭐 해야 된다? 백성 뭐 해야 된다? 순응해야 된다가 중요한 거죠. 맞니? 자, 그러면 이제 중심 문장이 뭐예요? 해보는 거야? 뭐야? 가정이 뭐야, 이거? 조선시대, 민본, 사, 상까지 적은 것은 중심 문장이 아니죠. 얘는 핵심어를 적은 거예요. 민본 사상이 어떻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두 가지죠. 하나는 군주와 백성이 있고 군주는 뭐 해야 된다? 애민해야 되고 모범해야 되고 교화하는 게 역할이고 백성은 순응 이거죠, 이거죠. 이게 기억이 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읽는 속도가 뭐야? 이 정도가 근데 여기 하나 더. 예서야?
10가지가 머지지 머지. 그리고 또 뭐 해야 돼 여기다가? 왜 민본 사상이 중요하지? 왜 군주는 애민해야 되지? 왜 순응해야 되지? 왜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민본 사상을 왜 했지? 라고 질문을 던지면 좋다 안 좋다? 아. 근데 애들은 질문 던진 애들이 거의 없어요. 왜? 질문 던지라고 얘기하는 강사가 나밖에 없어서. 외지를 하라고 하는 강사는 전 과목 중에 아무도 없지요. 왜 그런지 생각해봐. 왜 그런지. 왜 그런지. 됐습니까? 그게 기억이 나야 되는 거고. 자, 몇 초에 끝내야 돼? 시원아. 요건 어려워 쉬워 지금. 쉽지 문장이. 문장 쉬운 건 한 줄에 몇 초, 몇 초면 좋을까? 1초 내지 2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니까 14초 읽었으면 되게 잘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1초라고 해서 만약에 7초 읽으면 천재입니다. 7초 만에 쓱 응가 되고 싶다죠. 근데 읽기만 해야 돼? 이걸 적어야 돼? 근데 이걸 7초만 읽었어. 그런데 이걸 못 적으면 가짜죠.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많이 들었고 체리님 때문에 또 설명하는 거야.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기억나니 이거? 뭐가 기억나니 이거? 유학자들은 민심에 있으며 천심이며 민본사상이며 군주는 모범이 돼야 되며 덕성이 있어야 되며 이거 이제 기억나는 단어가 많으면 좋은 거죠 이게 지금.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젠장할.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래서 기억력도 훈련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너희가 체리 나 어떻게 하는 줄 알겠어? 이게 이 박스인 거예요 이게. 그럼 요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우리? 요거 한번 해볼까요? 준비. 근데 스톱워치. 그래서 핸드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우리 영상 보고 하는 친구도 다 어떻게 하는 줄 알지 얘들아? 스톱워치 누르시고. 자, 이거 한 번 해야 돼? 두 번 해야 돼? 두 번 하라고 했지? 원래 읽은 속도에서 두 배 더 빨리 한 번 더 읽는 거. 스톱워치에 자 누르고 시작하세요. 그렇지. 그래서 우린 속도에 대한 광 부분 그리고 이해 그리고 기억나는 내용들에 대한 자극을 주는 훈련이 지문이고 이런 게 이제 경제라든지 과학기술이면 점점 어렵지만 너희들 멀리 단련한다라는 것이라서 이따 클리닉 때도 요거 더 하기 바랍니다. 더 하고 요건 뭐죠 요거는? 요거는 그 의미를 떠올리는 것 중에 어휘력임이라서 원래 이것도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쉽잖아 이런 것들은. 좀 쉽지 않은 이런 거? 이런 것들 의미를 좀 적는 것 또한 이것도 훈련이고, 그다음 문제 풀어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지금 문제는 별로 안 풀어주고 있어요. 쉬운 거라서. 다시 보고 다시 기억해야 돼요. 다시 보고. 그래서 기억력이 지금은 잘안 나더라도 나중에는 이게 기억이 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되고 기억이 더 많이 나야 돼요. 됐지? 자, 오늘 독서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클리닉 들어갑니다. 오케이, 마치겠습니다. 풀어보세요.